직사각형의 활용법인데 아, 아까 이렇게 예쁘게 리본을 하신 우리 네 선생님 잠깐 네 감사합니다. 자 이것도 어떻게 하십니까? 라고 했더니 대부분 또 이렇게 다니시죠. 이렇게 다니시죠. 그렇죠? 그래서 이거를 조금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해봅니다. 근데 여기까지는 좋은데요. 이거 할 때 막 또 이렇게 하는 분 계세요. 11월 되면은 저 이거 있죠. 이거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. 그렇죠? 그래서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요. 자 직사각형 한 가닥을 잡았어요. 한 가닥. 쭉 훑어서 가운데를 묶어주면 돼요. 가운데가 안 되네요. 좀 더 갈까요? 가운데 됐나요? 자, 매듭을 조금 작게 갔습니다. 작게 갔어요. 자, 이 매듭을 왼쪽으로 돌려서 이 사이에 넣을 건데 아무데나 긴 쪽 왕창 빼지 말고 조금 마이크 굉장히 걸릴 텐데 죄송합니다. 아무데나 한쪽, 긴 쪽 살짝 넣어서 끝이에요. 자, 근데 주의할 게 이 매듭이 귀 뒤로 살짝 넘어가야 키도 커 보이고 세련돼 보이고 이게 조금 내려가면 오후에 또 뭐 이렇게 돼요. 이렇게 안 하도록 하세요. 이건 안 좋아요. 그렇죠? 이런 부분들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자, 또 이 방법 외에 직사각형 같은 경우는요. 넥타이 매듭법 아시죠? 네. 넥타이처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주의할 게 있습니다. 매듭의 위치가 중요해요. 네. 밑으로 막 떨어지지 않게.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죠? 얼굴 요 부분 말씀드렸죠? 네. 요 밑에 여기가 뭐가 있다고요? 코사지. 그렇죠? 요 위치에 둘, 세 번째 매듭이 오게 해주세요. 아. 그래야 키가 더 커 보이고 당당해 보이는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거.